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면 탐사에 들어갑니다. 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왠지 정호씨 인생을 가로막는 걸림돌, 무의식의 걸림돌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제가 이제 예감을 가졌고, 그 느낌을 갖고 이제 접근합니다. 내 인생의 걸림돌, 내 삶의 걸림돌, 내 무의식의 걸림돌, 그게 뭘까요? 이제 찾아가 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보셨습니다. 우리 정호 씨 소개, 인생의 걸림돌, 삶의 걸림돌, 무의식의 걸림돌, 인생의 성공을 가로막고 전진과 뭔가 새로운 결과 또는 결실, 성과를 가로막는 그런 혹시 에너지나 걸림돌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이쪽 손가락이 저절로 올라가거나 펴집니다. 이렇게 본인은 모릅니다. 우리가 무의식에 질문했기 때문에 무의식이 답을 기다리고. 반응이 있을 때는 손가락 쪽으로 찔찔하거나 묵직하거나 전기통하는 느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느낄 수도 있고요. 진행된 동안에 뭐가 생각나는 거 있거나 떠오르는 거 있거나 느껴지는 거 있거나 보이는 거 있거나 그려지는 거 있다면 뭐라도 감각적인 것도 좋고요. 뭐라도 바로 말해 주세요. 장면이 네,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떠오르는데요. 제가 유치원 유치원 때. 때였는데 마당이 있는 집이었거든요. 마당 있는 집이고. 거기서 엄마랑 엄마의 언니가 이제 김장을 하신다고 배추를 씻고 있었어요. 엄마랑 엄마의 언니, 그 이모죠? 김장한다고 배추를 씻고 있고. 되게 좋은 그건 도시 날이었습니다. 어디예요? 고향입니다. 고향 집이다. 예전에 살던 그래, 곳이요. 예전에 살던 집, 오케이. 갑자기 그게 왜 떠오를까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장면이 아, 그냥 장면이 떠올랐다. 좋아요. 그 이모, 이모가 엄마의 지금 언니예요? 지금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저 어렸을 때 아, 어렸을 때, 몇 살쯤에? 돌아가셨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유치원. 그럼 지금 그 장면은 유치원 그 전이란 말이죠? 네, 유치원 때. 유치원 때. 그리고 이게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겠네. 대략 나이로 봤을 때는. 왜 돌아가셨어요? 뭐 어릴 때니까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들은 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모가 어떻게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들었어요? 정확하게는 이모도 가족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모부도 있고 사촌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죠. 아, 스스로 농약. 그 언니, 엄마하고 언니, 그 이모죠? 큰 이모죠? 사이가 좋았나 보죠? 그 김장 같이 할 정도면 좋았나 봐요? 굉장히 아, 굉장히 좋았고. 그러면 본인 기억에도 그 이모하고 좋았던 것 같아? 이모가 나를 이뻐하거나 동생 아들이라고 그런 느낌이나 기억이 있어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저를 좋아했었던 것 좋아했던 것 같고. 같아서 되게 따뜻한 것 들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모 돌아가신 그걸 혹시 기억합니까? 보지는 못했고요. 이제 보지는 못해도 그때 상황 같은 게 떠오르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지른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장례식 같은 거. 전 무게 있습니다. 못 보게 했고, 못 보긴 했지만 그런 게 있었다는 그런 기억이 있나요? 네, 가지도 못했었고요. 그러니까 기억은 있네. 네, 못 돌아가신 것 봤고, 가지 못했다까지 기억하는 거 보니까. 보통 아이들은 구경 못 보게 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그 이모 밑에도 자식이 그 당시 있었겠지?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촌 형이나 누나 있었나? 아, 오케이. 그게 생각난다 이 말입니다. 자, 혹시 이모, 농약 먹고 스스로 목숨 끊으신 우리 이모 혹시 함께 하시면 이쪽 손가락 올라갑니다. 그런 게 없으면 내려가고 있으면 올라갑니다. 느껴보세요. 손가락 쪽에 느낌 있나요? 손가락은 느낌이 그 어떤 느낌 있어요? 없는데 손목이 안쪽으로 당겼다가 아, 손목 안쪽으로. 지금 약간의 움직임이
손목 전체적으로 약간의 움직임이 있긴 있어. 조금 흔들리는 느낌도 있고. 네, 두 번 정도 뭔가 당겨지는. 그래, 그래. 이모의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오늘도 무슨 파마하신 거예요. 자, 이모 나오세요. 이모 불러보세요. 이모. 그 느낌 느낍니다. 이모가 우리 정호를 많이 이뻐하셨는데, 본인도 자식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필 조카한테 오셨을까? 자, 이모. 그럼 이모가 당시에 우울증을 앓으셨나? 네,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 안 좋았다거나, 뭔 일 때문에 속 썩었다거나. 나중에 듣게 된 건데요. 그 이모부가 굉장히 집안에서 재력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계가 좀 좋지는 않았다고. 재력이 있다 보니까, 여자 관계가 좀 있었나 보다. 그 일로 부부싸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 앓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 끊을 때 이거 다닙니까? 그렇게 들은 거지? 정황상. 오케이. 자, 이모. 얼마나 힘들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이모. 네, 눈물이 나옵니다. 네, 눈물이 나옵니다. 자, 이모.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 고통, 했으면 이제 스스로 약을 먹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뭐 그리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조카한테 오셨을까? 네, 뭐 말씀할 수 있습니다. 뭐 목소리 나올 수 있어요. 목소리 나오면 말해도 돼. 슬픈가 보다. 슬퍼요? 슬퍼요?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슬퍼요. 슬프다. 그래. 어떤 감정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슬프다. 지금 예, 슬퍼요. 모든 감정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슬픈 감정이지. 뭐.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이제 언니가 밑에 여동생, 동생, 정 엄마를 많이 좋아하고 자매간에 정이 많았던가 봐요. 그리고 자주 놀러 오고, 김장도 같이 잠글 정도니까. 그리고 그 동생이 막내로 태어난, 딸 셋 밑에 막내로 태어난 아들이니까, 이제 엄마가 귀하게 여기는 우리 아들이니까, 언니 입장에서도 귀한 조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쁘게, 또 생긴 것도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조카 이쁘다고 많이, 챙겨주고 그랬나 봐. 그 정이 컸던가 봐.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이성을 떠나서도 우리 조카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조카한테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아이고. 자, 이모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모. 이모. 자, 뭔가 느낌이 오는데 내뱉으면 돼. 이모. 이모. 자, 어떤 느낌인지 말해봐. 목이 굉장히 답답하고. 목이 답답하고. 슬픈 감정. 슬픈 감정. 농약을 먹으면 이제 이 목부터 해서 이 위장까지 타버리거든. 혹시 정호 씨 목 감기나 목이 잘 쉬거나 목이 따갑거나 목이 아프거나 그런 현상 혹시 있나요? 굉장히 어렸을 때요. 소리를 많이 질렀었다고 했는데 굉장히 목이 잘 쉬었었어요. 병원에서 이제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소리를 왜 질렀어? 어려서 잘 모르겠어요. 소리를 굉장히 잘 질렀어요. 노래를 불러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개고장이질 한다고. 말을 굉장히 막 크게. 아무튼 마음의 눈으로 목 안을 봐요. 마음의 눈으로 목 안을 봐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거나 아니면 이모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 자, 그런 게 느껴지거나 보이거나 그럼 이야기해봐요. 목 안. 이모. 자, 이모 함께 하시면 이쪽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봐줘요. 이모.
이모가 우리 정호를, 조카를 얼마나 이뻐하셨거나 얼마나 참 예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기야, 뭐 정호가 착해갖고, 뭐 여기 와서 머무르기가 좋았겠죠. 정호를 통해서 동생을 보고 싶어서 그러셨나? 응? 좋아하고 아끼는 동생을 정호를 통해서 보고 싶어서 그러셨나? 이모,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정호는 어린 나이가 돼갖고, 그때 뭐, 이모한테 사랑받고 입은 받았다는 기억은 있지만, 별다른 뭐, 이렇게, 다른 기억은 없어요. 장례식 때 어른들이 아이는 가는데 아니라 해서 뭐, 가지 않았고, 보지 않았고, 그래서 뭐, 별로 기억은 없어요. 이모가 좀 얘기해 주세요. 자, 이 눈물은, 이모의 눈물입니다. 이모도 말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것 같아요. 슬픈 감정에 눈물만 흘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 왜 하필 이모가 정우한테 없었을까? 이거예요. 정우한테 오셨을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우가 이모가 자신한테 오시는 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그 후에 받았을까? 이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사실은.